건강 이어파는 대표적인 하얀색들을 준비해봤거든요. 바로 사실 뭐 좀 감이 옵니다, 박사님. 아, 그거 나 소금, 소금, 소금. 소금,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네, 앞에 보이는 밀가루, 소금, 설탕은 원활한 실체 활동, 그다음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량의 섭취는 필요한데요.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식품을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몸이 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빵에 사용하는 밀가루, 원래는요 통밀가루 같은 것들을 쓰다가 하얀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흰색 식빵 뭐 이런 거. 왜냐면 통밀빵 맛없죠. 그렇죠. 네, 맛없죠.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 깎아냅니다 이제. 다 깎아내서 그 밀 속에 있는 하얀색의 배유라고 하는 부분만 찾아냈는데 이 과정 중에 껍질이나 또는 이제 씨 눈 쪽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얀색 밀가루는 순수하게 전분만 갖고 있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거. 그쵸, 탄수화물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타민, 무기질 이것저것 먹어줘야 영양적 균형이 맞는데 하얀색을 추구함으로써 영양적 균형이 깨진 상태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소금과 설탕 역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일 적정 섭취량은 나트륨 2000mg, 그다음 당은 하루 섭취량의 5% 이내이거든요. 5%요? 각각 소금과 이제 설탕을 계산해보면 소금 약 5g, 설탕 약 25g에 해당하는 굉장히 소량이죠.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농업, 그다음 식품 산업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단맛, 짠맛에 집착하다 보니까 소량을 먹는 게 적정에 불과하고 굉장히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아이러니에 봉착한 거죠.